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웅과 함께합니다. 왓츠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뉴욕 시장은 약간 주춤하는 양상이었고 네.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제 반등했다가 오늘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도 아,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렇죠. 너무 변동성이 커서 위험해가지고 무서워서 다시 좀 주식시장으로 와야겠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상관관계나 움직임이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크죠. 지금 아침에 기상을 하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미국 증시고 그다음에 암호화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건 잘 아시지만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주가하고 암호화폐 상관관계가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네. 커졌고 그렇다면 그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이 투자자들이 많은 비트코인 내에서의 이런 참여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요. 굉장히 좀 놀라운 숫자들이 나옵니다. 1분기에 새롭게 암호화폐의 가상 계좌를 신설한 숫자 249만 명입니다. 네. 그중에 20대, 30대를 합하면 15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20대, 30대를 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네. 20대, 30대를 뭐 지금 분들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쵸. 대개 이런 분들이 신용대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지금 뭐 4분기 대비해서 37조 들어갔고요. 지금 우리가 추정한 건데 20대, 30대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신용대출에서 지금 끌어다 쓰는 돈이 71조 정도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하루 주가,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 38조 평균 나오는데 지금 이틀치가 지금 거기 들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네. 이 주식, 주가와 이 암호화폐의 관련은 굉장히 큰데 요새 뭐 이 주가보다 암호화폐 급등락, 이 진짜로 차트의 손맛이라는 게 아주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로 우리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자산의 가치 보전 부분들의 의문점이 생기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빠지면 바로 그 돈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부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우리나라만의 현상. 아닙니다. 아닌가요?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금 어떤 시장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네. 어저께 뭐 기회가 있어서 암호화폐 이제 굉장히 전문가하고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은 주장이 이겁니다. 뭐 2017년도, 18년도를 봤을 때 다섯 번의 파장이 왔답니다. 떨어지고 흐르는데 지금 그것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세 번째 웨이브가 왔답니다. 두 번 더 급락에 하락에 이 웨이브가 오는데 이것에서 얼만큼 지금 치고 올라가느냐가 지금 암호화폐의 평균을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사실 지금 암호화폐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와의 진검 승부를 어떤 식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4월부터 실험 가동을 갔고요. 한국이 8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한국판 CBDC를 지금 실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간의 진검 성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이 향후에 굉장히 큰 파장을 낳을 것 같고요. 아까 김원수 앵커가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 번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지금 생기는 게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6월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6월 달에 FOMC 나온 요 두 번의 이 큰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한 암호화폐의 기능을 얼만큼 시장이 평가를 해주느냐. 거기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 6월에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지금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이벤트를 지난 후에 어떤 식으로 안정화를 갖고 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지금 현재 주식과의 암호화폐 간의 상관관계에서 변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크게 출렁이 나왔는데 이게 한 이 다섯 번 정도의 파장 중에 지금 한 그 2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세 번째 파장 정도 오는 게 한 상황이 지금 현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해 주셨고, 뭐 어제도 뭐 뉴스 봤더니 뭐 레이달리오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뭐 피델리티나 이런 데서도 채권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비트코인에서 나오니까 이런 쪽으로 좀 해칭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의 추이, 앞으로 역시 뭐 FOMC 회의와 이 6월에 나올 경제지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언급과 함께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 주식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